예, 저는 지금 완주군청에 와 있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압도했다. 최강기야. 광주의 힘. 광주광역시에 와 있습니다.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아름다운 도시, 수소도시 완주의 매력을 더욱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완주 군수님을 만나서 제안을 드리려고 왔습니다. 제가 바로 이곳에 온 이유는요. 광주광역시 축구, 야구, 양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야말로 스포츠의 도시인데 바로 이곳에 엔터테인먼트라는 또 하나의 요소를 추가하면 어떨까? 스포츠 엔터테인먼트, 프로레슬링 아니겠습니까? PWS를 알려서 PWS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곳에 왔습니다. 완주에서도 여러 지역 축제가 있는데 정말 좋은 축제이긴 합니다만 좀 더 특색 있는 축제라면 어떨까? 만약에 완주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축제와 프로레슬링, PWS가 합쳐진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? 정말 궁금해서. 그리고 이 시도는 정말 대한민국 축제 역사에, 완주군 역사에 새로운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직접 찾아뵙게 됐습니다. 잠시 후 4층 군수실에서 군수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.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, 설마 너 나가 임마! 뭐 이러진 않겠죠? 예,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뵙고 오겠습니다. 군수님 만나 뵙고, 예, 또 실무진 분들과 만나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.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나도 뼈와 살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광주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PWS가 갖고 있는 이 프로덕트를 어떻게 융합시키면 좋을까 이런 숙제를 내주셨고요. 일단은 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축제가 모두 다 끝난 상황이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매년 10월경에 펼쳐지는 전주 와일드 앤 로컬 푸드 축제라고 합니다.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축제와 PWS를 결합하면 어떨까? 먼저 이렇게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와일드 하면 프로레슬링 아니겠습니까? 로컬 아니면 프로레슬링 아니겠습니까? 푸드 하면 푸드. 그래요. 프로레슬링 얼마나 맛있게 잘 먹어요. 그러니까 역시 푸드도 프로레슬링 맞죠. 그 숙제를 받아서 제가 잘 풀어서 제출하고 2025년부터는 광주광역시에서 PWS 프로레슬링 대회가 환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 군수님과 그리고 실무진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 나가면서 아이디어 미팅을 해 가면서 정말 내년에 제대로 된 한번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조금 더 제가 오늘 주신 아이디어들을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제안을 드리고 또 한번 찾아뵙고 하면서 완주, 이 멋진 도시 완주의 아름다움을 PWS 그리고 150만 유튜브 채널 급식왕과 함께 널리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시장님이요 김일 선생님이랑 고향이 같으세요. 김일 선생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직접 4km를 뛰어서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이라서 정말 말이 잘 통했고요. 그런 기억을 바탕 삼아서 2025년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프로레슬링이 좀 더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주 화이팅! 광주광역시 화이팅! PWS 화이팅! 급시왕 화이팅! 가자! 내년 10월 축제 우리가 간다!